8월의 첫 번째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통할 탄핵 열차 8월 첫 번째 주 출발했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 김민석 후보가 정몽주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이 전북 출신의 한준호, 광주 출신의 민영배 후보가 각각 이 지역 경선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이 순위 변동을 주도하긴 했지만 이제 수도권과 대전 세종 지역만 남겨놓는 상황인데 이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좀 불확실성이 높았던 이제 호남 지역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순위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3주 차인 호남 지역에서 민형배 후보가 예상보다 높은 18.7%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15.4%를 득표를 하면서 각각 3위와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1위는 17.6%의 김민석 후보, 2위는 15.6%의 정봉주 후보, 그리고 4위는 12.6%의 전현희 네. 후보입니다. 자, 남은 지역 득표율을 지난 2주 차 때 득표율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면 1위부터 4위까지는 네, 그대로. 최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5위인 민영배 후보는 비호남권 득표율이 그동안 매우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순위에서는 당선권 밖으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은 지역에서 10% 이상 득표를 해야 현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자리는 김병주, 이현주 후보의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김병주 후보가 다소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만 그런데 김남기 박사님, 이번 호남 지역 이 투표율도 20%대로 참 매우 낮아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 이제 권리당원 네. 온라인 투표율이 당대표는 26.47, 최고위원은 27.12%로 저조한 편입니다. 다만 전당대회 당일에 하는 ARS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투표율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 도전을 하면서 사실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각각 59%, 57%를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에 아마 이제 예산을 지원할 텐데 이런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남은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지역 투표에서 보다 많은 당원들이 이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남기 박사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김두관 후보가 소위 이재명 1급 체제 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고는 하지만 좀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김두관 후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지금 득표율이 10% 남짓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자신의 주장을 공감하는 당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좀 시점도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중심이 돼서 사실상 혼자서 고군분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반 이재명 성향의 의원과 당원들이 대거 민주당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하는 합의가 어느 정도 그렇죠. 돼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리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동의도 뭐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 이야기가 없다가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혹시
다른 좀... 배경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당의 모든 문제를 이재명 대표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사람마다 보는 눈이 좀 다르긴 한가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좀 더 많은 인재들이 지도자로 등장하면 보다 역동성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재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서 지금은 뭐 단연 독보적인 위치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초선의 광역단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선 패배 후에 사실상 충분한 휴식도 없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고 당 대표로도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20일이 넘는 단식을 했고요. 건강 회복이 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이제 겨우 풀려났습니다. 거기에 사실 이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그 피습 사건까지 사실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범야권에 이제 이끌면서 총선에서 사실 헌정사에 남는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큰 지도자가 된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만은 민주당의 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정책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을 해야 사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자, 이 반사체가 아닌 스스로 빚을 내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이죠. 그러니 민주당 인사들도 이재명 이름 팔아서 한자리 하겠다는 이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도 못한 일을 내가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는 10월 16일에 그 전국 몇 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치르는 첫 선거라서 이 결과가 전국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자, 이 10월 보궐선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 인천, 네. 전남에서 4개의 구청장 그리고 군수 선거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라서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그렇죠. 보궐선거를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차이로 예, 압승을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총선에서도 사실 야당이 압승을 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수도권입니다만 강화군수 선거와 그렇죠.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는 아마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체제에 대한 평가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 강화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이 강화는 전통적으로 대구 달성군보다도 더 보수세가 강한 지역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선거에서 강화군은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35%를 득표하면서 지금 상승세에 있고요.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는 현재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뭐 10여 명 이상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이 관심만 가지면 한번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강화 선거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뭐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탄핵 지수 살펴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네. 리얼미터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한 2.2%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아직 뒤졌고요.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은 42대 31.6, ARS는 44.3대 35.7로 10% 가까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갤럽도 저처럼 휴가를 갔었나 보고요.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평가는 여전히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탄핵지수는 GR지수가 2.3, 꽃지수는 네. 2.1을 이제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탄핵을 직접 묻는 조사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라도 직접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알 뉴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